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젖 같은 발라드가 나오고 있었다 이거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 족 같은 발라드 아니 노래가 족 같다는 게 아니라 이 발라드를 제가 잘 안 틀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화면이 어둡다고요? 됐나? 좀 됐나요? 좀 덜 어둡나요? 어떠신지요? 시작 전 한약은 드셨지요? 네, 한약 먹었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한약 먹었습니다. 혹시 먹었습니다. 오늘 축구 보냐? 오늘 축구 봅니다. 오늘 축구를 이게 봐야 되는 날이라서 오늘은 봅니다. 한일전은 봐야지. 한일전은. 섭외 있나요? 아니 그 오늘 그 이따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형님들. 7시 53분이니까 빠르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MC 감사합니다. 반가운 거 맞으신가요? 시파이어 련아. 네, 반가운 거 맞아요. 회원님 고맙습니다. 천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 고마워요. 4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한일전 결승인데 꼭 봐야지. 맞아, 이번에 무조건 봐야지. 이거 그게 달려 있더만. 그 뭐야? 군대가 각오한 거가 달려 있더만. 이 군대라는 건 엄청 큰 거기 때문에 군면제. 군면제는 이거는 봐야지. 근데 한일전 오늘 지분으로 애들 걸게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남순식 그걸... 몰입 감주기 좋았습니다, 형님. 자, 일단 빠르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형님들. 요한 매기쇼 소감 한마디 있나요? 매기쇼 못 봤어요. 매기쇼 보질 못했습니다. 형님 어제 또 거하게 잃었습니다. 시발 위로 좀. 야, 나가 뒤져라 그냥. 바로 똑같이 했습니다. 남순이 잘 쉬었냐, 히읗디응디응. 네, 잘 쉬었습니다. 500개 감사드립니다. 자질 버린 남순이. 아, 잘 쉬었다고는 말 못하고 일단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또 장례식 NS, 갔다 오고. 은하님 별풍선. 아, 은하 형님이 아 1430개 감사드립니다. 보시지 왜? 그럴 걸 그랬어요. 예. 네. 근데 어차피 이 그 뭐야 이틀 쉬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공지로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와줘서 고마워요. 방송 잘 볼게요. 자, 일단 공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빨리 컴퓨터 바꿔야 되는데 씨. 아직 그것 때문에 원래 아주 오래 실려다가 팬들이 걱정 많이 해줘서 일찍 온 거지. 그렇다 해줘. 그게 맞아요. 예. 네. 그게 맞습니다. 자, 일단은 공지 이유는
제가 얼마나 순위 그룹 시스템을 잘 만들었는지 테스트 겸 한번 올려봤습니다. 역시나 역시나 시스템 제가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하지만 제가 꼭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순위 그룹 주요 콘텐츠와 순위 그룹 시스템 업데이트 중간 점검 최종 점검 및 순위콘이 바로 제가 해야 될 것이고 직접 나서야 될 것이고 그것들 제외하고는 시스템이 잘 굴러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힘들면은 저도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인정해 주실 건데 다만 제 팬분들은 알바노 모드라 욕처먹기 싫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예? 아니 그렇다고요. 예. 아니 맞는 말 하잖아요. 아 잡상 형님 5,050개 와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5,050개 감사드립니다. 그 시그 부금 좀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들. 아무튼 애들이 그 잘 하더라고요. 그 뭐야 한번 간을 한번 봐봤는데 그냥 남유일 쉽니다 이러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적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속여라. 그래서 아군부터 일단 애들한테 속여버린 다음에 했는데 애들이 알아서 잘 해주더라고요. 예. 제가 순위 그룹을 하는데 일단 멘탈이 먼저 나가서 장기 후방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일단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애들이 뭘 보고 따라 하겠어요. 아무튼 간만에 뭐 애들이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뭐 맞든 안 맞든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회장님도 쉬실 때 진단서 제출하시나요? 키키요. 뭐 아 내가 진짜 쉬어야 될 이유가 있다. 몸이 아파서. 그럼 진단서를 제출해야죠 저도. 그건 당연한 거죠. 자 벌금 3일 이상 연체 시 지부 0.1씩 회수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단톡방을 보는데 벌금이 미납이 돼 있어. 근데 이게 보채는 사람도 기분이 나빠. 내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뭔가 보채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밀리면 밀릴수록 보내줄 때 기분이 더 나빠요. 쌓여서. 뭔지 알죠? 뭐 원래 뭐 10,000원이었는데 뭐 연체돼서 50,000원 됐다. 그러면은 기간이 밀린 만큼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일단 잘못을 안 하면 돼요. 지각 같은 거.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3일 이상 연체하면은 지부 0.1씩 회수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직원들의 존재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진솔이 뚜부 장기 휴방 하실 거면 복지부 승인 받으시죠. 승인률은 0%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솔이 뚜부 킨담이 추랑이 학수와 감찰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순위 그룹은 존재감이 없다고 손잡아주고 끌어주고 기다려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시청자 앞에서 노출할수록 기회는 주기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기회는 주기적으로 주는데 시간이 지나도 적극적으로 바뀌려는 노력이 없고 발전이 없으면은 결국 못 버팁니다. 왜 살아남기 힘드냐를 알아야 되는데 BJ로 잘 되고 싶다고 해서 힘드니까 거기서도 힘드니까 순위 그룹을 무슨 도피처로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도 BJ들이 있는 곳입니다. 장점이라 하면은 장기를 살려서 어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주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여기도 BJ가 있는 곳이라서 어디에서든 시작하든 진입 다 똑같습니다. 그냥 다 똑같으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락
나간 나락이 아니라 나간 직원들을 보면은 늘 그렇듯이 본인 방송 시청자 수가 변함이 없거나 발전이 없으면 없고 돈이 돈벌이가 안 되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순위그룹 아니어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은 일단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나 다른 BJ들이 참고할 거 하고 조금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 있으면 만들고 본인의 색깔 뭐 개성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못 버팁니다. 학교인 것만이 알려주겠지 가르쳐주겠지 각자 도생하기 바쁜 곳이에요. 저조차도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단톡방이든 뭐든 그 기존에 있는 인원들한테나 간부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알려주세요 뭐 하면은 알려주고 하니까 그런 것들 어필을 강하게 해주세요. 말꼬리 왜요? 핀트가 그게 맞냐고요? 뭐가요? 뚜브 왜요? 뚜브 아 뚜브는 아는데 왜? 왜? 뭐 왜? 에이스발령님 어서오세요. 아 한량정님 아 감사드립니다. 한량정님 감사드려요. 일단은 드릴 말을 하기 때문에 형님 가벼이 조금 가벼이 감사히 받겠습니다. 수고생활한 이공지에 안 넘어갔다 벽혀 사랑한다. 예 감사드려요. 반응을 왜 하노? 그니까 뭐 왜 싸우는지를 알아야지 짚고 넘어가야지 뭐 이게 왜 아 진솔이가 슬라임 단톡 초대 사건 그건 내일 징계쇼가 있잖아요. 내일 징계쇼랜다. 서울쇼랑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를 왜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내일 징계위원회 있잖아요. 징계위원회 그럼 그렇게 말해줘야지. 아니 무슨 내가 할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씨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그래서 그 슬라임쇼는 어떻게 됐어 그거 결과만 말해. 이지랄하고 있으니까 뭐 얘기를 딴 얘기하고 있는데 뭐 내가 핀트를 못 잡는 게 아니라 지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핀트가 어긋나는 거지. 아 민마루 형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자 순위그룹 건의함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2층에다가 할 예정이고 무기명으로 각종 비리신고 애로사항 폭로사항 등을 적어서 그 건의함에다가 넣으시면 되고 이 건의함은 저만 열어볼 수 있고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군진 절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열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편지함이죠. 마음의 편지함으로 넣을게요. 건의함으로 해도 되고 마음의 편지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식인 거는 공개를 하고 하겠지만은 뭐 무거운 주제다 하면은 당연히 공개를 안 하겠죠. 그리고 뭐 찐텐 안 내시나요 뭐 하시는데 뭐 찐텐이 들어간 거는 방송이 아닙니까? 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찐텐이 들어간 거는 방송이 아니다. 그거는 아니고 싸우는 것도 방송이고 뭐 실수도 방송이고 잘한 것도 방송이기 때문에 그건 뭐 받아들이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낼 수 있는 건 내고 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내고 뭐 약간 요렇게 제가 잘해야 되겠죠? 방송은 어려운 거니까. 주먹질만 안 하면 되지. 자, 그리고 직원들 자소서 관련해서 이거 한번 말했었는데 요약 딱딱해서 보내주라고 했는데 일단 저한테는 일단 뭐 진짜 어디 붙지? 초등학교 자라난 곳부터 태어난 곳부터 출생지까지 다 그 보낸 애들이 있는데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뭐 좀 추가적으로 보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요약해서 보내는 인원들은. 근데 백은하가 출생지부터 보냈고 존나 간단하게 보낸 친구는 출항이고 그래요. 그 중간에 애들도 있지만은 뭐 각자 스타일대로 보낸 것 같고 아무튼 프리즈 때 하루 잡아서 컨텐츠로 할 거니까 너무 개인적인 내용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들 그런 건 제외하고 영상으로 각자 만들어서 부금도 각자 선택해서 글들 영상에 띄우시고 그거 결혼 상담소에 보내는 거 아니야? 나레이션은 본인이 하든 섭외를 하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바빠 죽겠는데 영상도 어떻게 만들어 난 쉬어야 되는데 자막은 또 어떻게 넣어 내가 이거 나레이션까지 어떻게 돈을 쓰세요. 돈을 써서 만들어 와. 그러면 좀 쓰면 되잖아. 그 술 한 번 안 먹으면 돼요.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고 하니까 그 써서 만들어 오면 됩니다. 그 F들 데려다가 심사해서 1등에게는 지분 주겠습니다.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틈나는 대로 여유 있게들 준비해서 다음 프리주까지만 순위권 지나고 15일째 17일까지만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순위권 선곡 과정에서 지분 캐시백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위권 때 발표한 내용들 보면은 여러 연도를 뽑을 경우 여러 연도에서 세 곡을 뽑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만 그럴 경우 지분 회수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룰을 순간적으로 수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실 만해요. 라이브다 보니까 막상 들어갔는데 내가 지분을 너무 회수를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욕을 처먹었지만 엄청난 지분을 회수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지분 회수한 거에 대해서 일단 머리 나쁜 누구야 엔소울 블랙이 많이 썼죠. 그래서 정확히 사용한 지분에서 절반만 캐시백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정확히 해서 지분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절반. 만약에 1%를 썼다 그럼 0.5예요 절반이면. 근데 홀수로 썼다 뭐 0.7을 썼다 그럼 0.4 가져가시면 안 돼요. 0.3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절반이에요. 1.3 정도 썼다 그러면은 66 하면 1.2잖아요 근데 1.7을 가져가야 돼. 0.6을 가져가야 돼. 0.6 가져가셔야 돼요. 내림으로. 자, 그리고 그 앞으로는 룰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이게 말이 이제 많으니까 제가 그냥 무조건 직원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직원들한테 지시를 안 한 거거든요. 그냥 그 순위권 때 대주주 혜택 룰 정리처럼 제가 만들어 올게요. 뭔 말인지 아셨죠? 뮤직은 안 줘요. 뮤직은 안 줘요. 엔터가 많이 썼잖아요. 전부 아니에요. 왜요?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썼어야지 형평성도 맞는 소리 아닌가요?
뮤직에서 그래 머리를 잘 써서 그럼 제가 대우를 따르게 해줄게. 남도를 제가 전부 다 두 장씩 뿌릴게요. 뮤직한테는 형평성에 맞게 지분을 같이 뭐 비슷하게 많이 썼어야 되는데 이거를 많이 쓴 거는 엔터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서 많이 쓴 거기 때문에 캐시백 룰을 적용해주지만 뮤직은 그 회수화 정도 할 만큼의 지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가 머리를 잘 쓴 죄로 남도를 두 개씩 줄게요. 이해돼? 이 끝났죠? 예, 그럼 형평성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층 노래팀 연습실 겸 순위그룹 방송센터 공사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언제쯤이 끝날 것 같냐면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그 연습실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순위콘 때는 쓰질 못해요. 왜냐면은 그 장비 들여놓고 뭐 하려면은 부스 공사가 목요일 정도에 끝난다고 이제 해서 발주랑 자재가 들어갔고 이미 계약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일단 다음 연습주? 몰입주부터 쓸 것 같습니다. 뭐 거기다가 이제 뒷방을 쳐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제 당직자들이 캠방도 할 수 있고 징계자들이 뭐 뒷방으로 캠방하면서 이제 여기 청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팀 연습실로도 그리고 직원들 노래팀 거기 연습실이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울이요? 모르겠어. 아니 거울이 아니 거울 지금 거울이 문제냐고 알아서 뭐 하겠지. 뭐 거울 아니 뭐 거울 샀냐 뭐 캐비넷 왔냐 그거 씨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뭐 언제 그거 대답하고 있어. 그건 총무방에 가서 얘기하면 되지. 어? 좀 심각하네 진짜. 왜 이래 나한테. 너무 빡세잖아 대화가. 자 아무튼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순위그룹 지분 도박 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한일전 축구를 같이 보려고 애들을 불렀고 그냥 보면 재미없기 때문에 지분 0.1씩 지분 도박 갑니다. 엑셀창을 띄워드릴 거고 스코어를 맞추거나 스코어든 그러니까 자기가 0 뭐 다 걸어도 돼요. 뭐 0.1에다가 뭐 한국 뭐 2대1로 뭐 승리 뭐 이런 식으로 막 걸어도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걸어도 돼요. 합법적 순위 토토예요. 순위 토토 해가지고 올인해도 돼요. 저도 개인 지분으로 저도 하겠습니다. 개인 지분으로. 형님 저보고 나가 뒤질하면서요 키키요. 그건 너 얘기니까 나가 뒤질하는 거고 나도 나가 뒤질 준비해야지. 그래 맞춘 사람이 지분 전부를 싹 가져가는데 맞춘 사람이 두 명 이상이다 그럼 나눠 가지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벼룽 형님 감사드립니다. 벼룽 형님 인생 역전이 될 수도 있고 욕심부리다가 지분 다 나갈 수도 있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이제 난 잘 맞출 것 같아요. 이제 벼룽 형님 감사드려요. 1432개 고맙습니다 형님. 키피 하나 드려라. 형 벼룽 형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다 순위그룹 직원분들 다 내려오세요. 오늘 그 순위 토토 하실 분들 다 내려오세요. 일단 내가 근데 약간 그런 거 잘 맞춰. 이런 거 은근히 잘 맞춰. 내가 남무당이야 은근히. 잠시만요. 아 귤농장이 와 굿굿 굿굿굿굿굿 귤농장
동작 누나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얼굴 보니 좋다. 동작 누나 저도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누나 고맙습니다. 항상. 형님 첫 골 누가 넣었는지 경고 몇 장인지 이런 추가는 없죠. 장난입니다. 키키우. 첫 골 누가 넣었는지 그런 것도 다 상관없어. 다 그것도 다 상관없어. 와 씨 한일전. 남순님 멋지세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남친구 없으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실래요? 자 드릴 말은 여기까지고 얘들아 내려와라. 선수 비하 조심. 아 선수 비하 당연히 조심하죠. 그 매니저님도 선수에 대한 그 정보 좀 저한테 좀 따서 저한테 주세요. 그냥 모르면 그냥 닥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비하 하면 절대 안 되지. 말 조심할게요. 예. 얘네 뭐 오다 뭐야 오다 말았나? 뭐 천천히 들어와. 형 치킨 시켰어? 어 치킨 시켰어. 애들한테 말해가지고 치킨 시켜놨어. 천천히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군대 발언? 아 당연히 군대 발언 조심하지. 당연히 조심하죠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다 조심하죠.